さっきまで何してた？なんだよそれ。ここ静か。何の音？ママ、どこ？前が見えない。てめえ、また奪うのかよ。ノックの音、怖い。今の何の音？ねえ、何の音？그녀를데뷔한지꽤시간이지난현재얼굳게새로운과즐거움을즐기며활동하는하루키같이데뷔한친구와함께즐기고싶은하나그리고여기아직겉돌고있는아이평소처럼모든것이부질없이사라진다며외로운늑대처럼고독하게있는루카다른아이돌들의권유도정중히사가며멀리하는모습자중하는듯이야기하지만억지로거리를두는행동왠지예전보다더사람들을멀리하는것같네요언제나처럼밤까지일을하는우리의프루서하나하루키둘다현재이목이집중되는만큼중요한시기여유를부를때가아니었죠그때걸려오는한통의전화이벤트관계자였습니다다음페스트이벤트때꼭루카를출연시키고싶다는관계자현페스의이미지랑도어울리기에루카를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었습니다그러면서덧붙이는말로유닛으로도출연이가능하게기획이되었다는이번페스루카를유닛으로서도출연할수있다는소식을전해줍니다뭐필수조건은아니지만현재활약중인두명의친구들이랑같이유닛으로나오면좋지않겠냐는지나가는이야기설계됐지만현재루카는솔로인만큼이이야기는보류하기로하고솔로로서의출연만염두에두기로하며전화를끊습니다평소처럼하루키의레슨을보는푸르서자유레슨중본적있는안무를선보이는데그안무는루카의안무아직보고따라하는정도라많이부족했지만그래도할수있는게대단하네요루카이야기가나왔으니루카에대해물어보는푸르서생각한그대로의이미지를말해달라는부탁에하루키가느낀루카에대해말을하기시작합니다すごかったです。それから引力みたいな。私イカルガさんのこと何にも知らなかったのに一瞬で分かってしまったというか。もちろん分かったなんておこがましいですけど、もっと奥底からの声を感じてすごく引き寄せられたんです。ああいうのって狙ってできるものではないですよね。私もみんなを引きつけるような力あるのかな。何でもないです。これは単なる独り言です。今は自分に問い続けたいんです。はい、そうなんです。私一緒にレッスンできる人がいないので、こういった動画を参考にさせてもらってます。엄청난그녀의아우라에좋은자극이되었던하루키그녀가목표하는모두의시선을사로잡는아이돌로서의좋은롤모델이었습니다그런하루키에게새로운자극을주기위해또하나의계획을준비하기로하는푸르서바로똑같은동기이자솔로활동중에하나랑같이레슨을할수있게조정해주기로합니다하나역시좋다며오케이일이잘풀릴때하나의입에서루카이름이나오며그녀에대한이야기가시작됩니다
같은 솔로 선배로서 그녀를 통해 공부하고 싶다는 하나, 평소 어떤 레슨을 하는지 물어보자 나중에 그녀가 허락해준다면 견학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합동 레슨 날 동기이기도 하고 꽤 시간이 지난 후라 그런지 두 사람은 친한 친구처럼 좋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유키. 乾いた雪。ゴミ。見たくもない。触ってもどうせ。ほら、消えた。いらねえ。そんなもん、どうせ。バカみてえ。다음 날 하나와 하루키를 사무소로 부른 푸르서, 아니 한 사람 더 불렀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루카. 드디어 대면하게 된 세 사람. 간단하게 두 사람의 소개를 하고 재촉하는 루카를 위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세 사람을 부른 이유는 이번에 개최되는 아이돌 패스에 관련한 일로 부른 것. 이 세 명이 이번 패스에서 유닛으로 출연하는 것을 제안하며 자료를 건네줍니다.
叫んな。そういうことかよ。こいつらのために私が出んのか。今度は利用しようってのかよ。そんなもん。善人面してやっぱり自分の都合優先じゃねえか。ユニットとか逃げる。誰が。なんだそれ。誰が逃げて。別にいいよ。でも、あ、그때 이후로 깊게 생각이 생긴 하루키, 하나에게 자기랑 루카랑 같이 유닛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자 망설임 없이 긍정하는 하나, 하루키랑 친구가 된 시점에서 같이 유닛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루카 역시 대단한 사람이니 분명 함께하면 굉장할 것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하나, 다행이다 생각하는 하루키였지만 가장 큰 고민은 루카였습니다. 루카는 할 일이 없잖아 라며 단호하게 거절을 한 상태, 하루키는 왠지 루카가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에 사무실에서 나갔을 때 그녀의 눈은 슬픈 눈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イカルガさんにも何かやりたくない理由があるのかも。理由？私の気のせいかもしれないけど、事務所から出ていくとき、イカルガさんすごく悲しそうに見えたから。全部ごめん。
邪魔。오늘은 하루키에게 루카의 라이브를 견학시켜주는 날. 꼭 루카의 무대를 보고 싶었던 하루키의 부탁이었기에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회장에 들어가기 전 지난번 이야기했던 유니콘에 대해 말하는 푸르서. 하루키 역시 유닛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 루카의 슬픔이 남아있었기에 확실한 답은 주지 못하네요. そういうわけじゃ。 私は ぎゅってすれば。なんだよ、今の。오늘 라이브 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참가하는 라이브. 루카의 차례 전까지 라이브를 즐기는 두 사람.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오늘의 본 목표, 루카의 스테이지. 츠바사 이적 이전에 영상을 봤지만 최근 라이브는 본 적이 없었기에 엄청 기대 중이 하루키였습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업무 전화였기에 푸르소는 잠시 자리를 옮겨서 받고 온다 말하며 회장에 나갑니다. 주위의 우려와는 반대로 엄청난 퍼포먼스와 열기를 보여준 루카의 라이브. 그녀의 신복들 역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엄청난 환호성이 오갔지만 루카의 상태는 왠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앞이 어두워지는 그녀.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앵콜 없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점점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것을 안 푸르서. 최근 그녀는 계속 목을 버리는 창법을 하고 있었기에 바로 대기실로 달려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도망치고 있지 않다며 주위의 손을 계속 부딪힙니다. 찝찝하게 마무리된 오늘의 견아. 돌아가는 길. 역시 유닛은 무리겠지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만 아까랑은 다르게 확실하게 결정을 지은 듯 당당하게 하고 싶다 말하는 하루키. 이번 라이브로 확실히 알게 된 하루키. 루카는 계속 괴로워하며 어두운 심연 속에서 혼자 홀로 노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 살고 싶어라는 그녀의 도움을 들은 하루키. 그녀의 마음속 외침을 들은 하루키는 확실하게 유닛을 하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하루키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푸르서. 알고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을 루카의 몫인만큼 힘들지도 모르지만 유키 プロデューサーさんにとって雪っていいものですか？嫌なものですか？ 両方ですか？私もそう思います。 일기예보에서 말한 것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역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역으로 돌아가는 하루키를 보며 그녀의 답을 생각하는 푸르서. 유키, 유키다. どこまで行けば。 사무실로 들어오는 루카. 말을 걸려고 했지만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걸 겨우 붙잡고 유닛 이야기를 꺼내지만 짜증 섞인 말로 그 이야기를 자릅니다. 푸르소는 굴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며 이번 유닛 결성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루카에게도 좋은 경험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해주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그녀는 그 누구하고도 어울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녀 입장에선 다 뺏어간 인간들이 왜 이제 와서 또 누구 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전부 사라진다며 자기는 처음부터 혼자였다며 전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루카. 계속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푸르서. 스스로를 보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왜 계속 그러는 것이라 타이르며 또 도망가는 거냐며 이제 본인을 용서하자고 말하지만 그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한 소리 더 하려고 할 때 또 눈앞이 흐려지며 몸을 휘청이는 루카.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눈치챈 푸르서는 이만 돌아가자며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하지만 자기를 건들지 말라며 격하게 반항하는 루카.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적어도 택시를 타고 가달라며 택시를 불러줍니다. 돌아가기 직전 내일에 대해 전하는 푸르서. 내일은 음악방송 몸이 안 좋으니 당일 출연을 일단 그날 가서 이야기하자며 오늘은 제발 푹 쉬어달라고 부탁합니다. 明日は歌番組の収録。 ルカちゃんも一緒か。 楽しみ。 よし。明日からまたやってみよう。 どれだけ時間がかかるかわからないけど。 음악방송 당일, 오늘은 하나와 하루키가 같이 수록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유답게 일찍 와서 준비도 마치고 스태프랑 이야기를 할 때 걸려오는 전화, 푸르서였습니다. 안부이사와 함께 루카가 도착했냐 물어보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다행히 타이밍 맞게 루카가 대기실로 들어오네요. 루카의 상태는 다행히 평소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큰 탈 없으니 오늘 일을 열심히 하라 격려를 해주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수록에 들어가는 두 사람. 첫 번째는 루카. 루카가 노래하는 모습을 생으로 눈앞에서 본다는 것에 두근거리는 하나. 전화를 끊자 걸려오는 아이돌 패스 관계자 전화. 거듭 부탁드린다는 부탁과 사과를 하며 결정을 지었는지 물어보는 관계자에게 아직 좀 시간을 달라며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는 푸르서. 유니콘이나 루카콘이나 복잡하기에 정리가 먼저였지만 이번 오퍼를 통해 무언가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하루키. 오늘은 아침부터 자유연습 중이었던 그녀. 루카의 라이브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귀엽네요.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때 오늘 루카를 만났다는 하루키. 잠깐이지만 자기보다 더 일찍 나와서 연수 중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푸르서. 그리고 걸려오는 불안한 전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녹화 중 쓰러져버린 루카. 일단 하나가 옆에 있었기에 옆에서 챙겨주며 정리가 되고 병원을 알게 되면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그는 먼저 나가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들은 하루키 역시 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来られたから。
誰かに手を引かれて、だからそいつのせい。逃げてね、私はずっと戦ってきたじゃねえか。一人で戦えてるのに。どういうことだよ、教えろよ。聞こえてんだろ。큰 병은 아니고 가루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쓰러진 그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까지 한몫해서 그녀의 몸은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현재는 링거를 맞고 잠에 든 상태, 곧 깨어날 것이라는 말에 한시름 놓은 프루서와 두 친구. 이제 디닐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두 사람을 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끝까지 루카 옆을 지키고 싶다는 하나와 하루키, 두 사람의 지금의 마음을 알았기에 같이 기다리자며 일단은 자기가 먼저 루카의 상태를 보고 오겠다며 병실로 갑니다. 許す。루카의 병실 앞으로 가니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지 병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지만 아직 마음은 그대로인지 왜 왔냐며 차갑게 대하는 그녀. 자기 같은 거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챙기는 거냐는 말에 지금은 루카가 가장 소중하니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하는 푸르서, 아직 화까지 낼 힘이 없는지 무시로 답하네요. 그때 뒤에서 걸어오는 하나와 하루키, 이 두 사람 역시 루카가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라 말하지만 역시 무시. 하루키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여기서 유닛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私、三人でユニット、やりたいです。ハルキちゃん。あたしも、ハルキちゃんと同じ気持ち。ルカちゃんがよかったら、なんだけど。두 사람의 가식 없는 솔직하며 울고준 대답, 이제 루카의 답만 남았습니다. 아이돌 패스 당일,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는 푸르서.
きます。緊張する。두 별들이 인력에 이끌려 혜성이 되어가는 첫 이야기, 코메틱의 첫 시나리오이자 결승의 이야기를 다룬 시나리오 스토리 노우 우드였습니다. 그녀들이 코메틱이라는 검은 혜성의 유닛으로 결성하기 전 하나와 하루키의 만남, 그리고 루카와 만나고 루카의 마음을 헤아리며 유닛으로 결성하기까지의 과정. 물론 그 과정은 상처입은 루카로 인해 순탄치 않았죠. 지금까지 아이돌로서 활동하면서 계속 상처입고 소중한 것을 빼앗기며 동료를 잃어왔던 루카, 결국 자기를 소중히 해주던 매니저까지 떠나고 한때 벗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길을 가게 된 미코토가 있는 츠바사에서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며 계속 상처입은 루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고 언젠가는 자기 곁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에 전부 필요 없어진 그녀는 자신을 계속 상처입히며 도망치고 계속 병들게 해왔죠. 본인은 도망친 적 없다고 하지만 예전보다 더욱 남들하고 섞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보는 모습. 본인 나름 도망치지 않고 이악물고 버틴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도망치려 하는 모습에 가까웠죠. 전부 받아들이고 츠바사에 들어왔을 때도 자기는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들어와서 자신을 계속 상처 입히는 행동에서 발버둥 친다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믿고 하기 싫은데도 그만두지 않고 미워하는 츠바사에 아마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상처받고 상처 입으면서까지 매달리는 이유, 이전 루카 이야기에서도 풀긴 했지만 미워도 아이돌을 하고 싶은 이유, 꼭 하고 잡으면, 즉 예전에 엄마 나미가 해주었던 말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자기의 공주님이었던 엄마 같은, 아니 복수하기 위해 계속 아이돌을 고통받으면서까지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루키가 루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욱 확신이 섰는데 혼자 깊은 물속에서 고독하게 혼자 노래를 부르지만 왠지 그 속에서는 살고 싶다는 외침. 루카는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자신은 상처 입혔지만 속으로는 살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처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상처 입으면서도 살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 어차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곁에 있어주지 않으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계속 상처를 주었지만 한켠으로는 살고 싶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당당히 살려달라 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을 떠난 이유의 일부는 자신의 어리광 때문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으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말할 수 없었다고도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번 시나리오에서 주위 사람들이 루카를 잘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은 아니다, 그런 생각 없다, 그런 마음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마음은 또 틀리니까요. 자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고 유니콘 역시 그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멀리하지만 가로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준 푸르소나, 하나와 하루키, 전 동료가 말해준 루카를 소중히 여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이제 와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하는 루카겠지만 하나와 하루키라는 아직 때묻지 않은 별이 그녀의 인력에 이끌려 그녀 곁에 있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같이 유닛을 하고 싶다며 격식과 종칭 없이 친하게 다가가며 진심으로 동료이자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 사실 이대로 루카의 내면이나 행동의 묘사 없이 바로 결성이 되고 무덤덤하게 활동하게 되었지만 루카 나름 마음의 문을 열었거나 혹은 한 번 더 속아보자, 어차피 전부 부질없으니까 하며 받아들였거나, 아직 이야기는 더 풀려야 하기에 어떤 마음인지는 더욱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루카에 닿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이번 이야기에서 새로운 떡밥이 나왔는데 바로 마이크. 라이브 때는 항상 개인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언급과 함께 본인 전용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중히 하는 모습이 나오며 해상 장면에서는 누군가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후에 아마이나 나나쿠사 씨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한편으로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하나와 하루키의 묘사가 더욱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번뜩임을 찾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천연스럽게 다가가 친구가 되는 하나, 특히 하나는 이번 편에서 쓸데없는 피 어프로치보다 하루키와 친해지는 것과 루카에게 다가가기 위해 장을 여는 쪽으로 많이 초점이 놓여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루카의 인력이 이끌려 새로운 번뜩임을 찾고 새로운 친구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보여주었기에 마지막에는 혜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